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2014학년도 수시 모집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 스카이대학 수시 모집 정원의 56.6%에 달하는 3,923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현황 알아보시겠습니다. 스카이대학의 수시 미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2차에 걸친 수시 모집 끝에 228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전체 정원의 10.5%입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입니다. 3차에 걸친 수시 모집 추가 합격 끝에 2,305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전체의 88.9%의 추합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4차에 걸친 추가 합격 끝에 1,390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64.6%의 추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시 미등록 현상은 이공계로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보시겠습니다. 무려 200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다른 대학의 의대, 치의대 등으로 갔다는 뜻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보시겠습니다. 1,320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99.8% 거의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입니다. 801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78.3%의 이공계 미등록 현황을 각각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시 모집에서 주목되는 점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붙어도 만족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62명 수시 모집에 70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무려 112.9%의 회전율을 보였습니다. 라이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60명 모집에 24명만이 추가 합격한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인데 빅5, 즉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수험가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적인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었던 반도체학과 첨단학과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첨단윤학학부는 128명 모집에 18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고려대학교의 반도체공학과는 20명 모집하는데 19명이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95%의 비율입니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39명 모집에 38명이 추가 합격하면서 97.4%의 추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28명은 오타이고 38명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 생명계열의 높은 미등록률도 볼만합니다. 서울대학교 응용생물과학부 24명 모집에 12명 추가 합격, 생물교육과 12명 모집에 5명 추가 합격, 생명과학부 34명 모집에 12명 추가 합격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능력특기사항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수시 모집 전형의 특성상 의대와 학생부 스토리가 유사한 생명계열 학과들이 소위 말하는 의대의 안전빵으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수험가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고대에서는 회전율이 100% 넘는 학과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보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컴퓨터학과 72명 모집에 125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데이터과학과는 21명 모집에 30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과학과 35명 모집에 63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수학과는 19명 모집에 30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공학계열과 기초학문, 깊이 움직임에 이러한 인재들을 붙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 수시 모집 스카이 등록률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